오십시오. 아니, 우리. 네, 좀 일로 오세요. 네. 아니, 뭐, 그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 열어주시고 그러시던데, 그 무슨 마음으로 또 유튜브 채널을 또 열어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유튜브를 한 7년 정도를 봤어요. 막 강연 이런 거를. 근데 그 강연을 보니까 다 말하는 사람들은 있고 행동하는 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그 유튜브 채널이 또 요즘에 또 대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그걸 채널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저만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가 재미난 모습을 제가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열어놓으면 이걸 보러 오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좋으니까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분마다 채널 전도사가 돼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네, 스님은. 네. 이제 10달 됐어요. 처음에 어땠어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아니, 처음에 저는 뭐 모르고 이렇게 농사만 짓고 혼자 있다가, 아, 이렇게 이제, 좀 세상이 궁금해서 유튜브를 열어봤는데, 아,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먹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보니 내가 내용도 별론데, 뭐, 대단하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속으로. 일찍 하셨네. 네, 내 속으로. 야, 나도 좀 성녀지만은,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내 마음에. 뭔가가 막 꿈틀대는 뭔가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스님이든지 수녀님이든지 어떤 분들이 또 아니면은 옛날에 현직에서 아주 잘 계셨던 분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그런 거 시선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다 그랬으니까 방법이 있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스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챔피스러운 일이냐고. 그럼 뭐, 그 스님이 지금 뭐 밥 먹는 게 그게 식사지 그게 어디 먹방이냐면서. 그 왜 그러시냐고 막 항의가 들어오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스님이 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랍니까? 저는 이렇게 내가 소통하는 방식을 취했고, 내가 8개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지금까지 내 손으로 하나로 이렇게 집에서 찍어가면서 더군다나 여기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8개월 동안 진짜 뭐 처음에는 남사시러워서 뭐 열흘에 한 번도 올리기도 하고 아, 처음에는 그러셨 자주 안 올렸어요. 근데 스님 아세요? 처음에 스님 영상 찍을 때 천천히 차분차분히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처음에. 너무 부끄러워. 떨리셨겠지. 너무 아니 떨리는 건 없어요. 근데 왜 처음에 속살을 내보인다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영상인 것 같아. 왜냐면 그래서 그런 영상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좀 나중에 잘 된 것만 보여. 근데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그 처음에 그 대하는 그런 설렘, 순수함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담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게 진짜 있는 그대로. 그거는 그 기억을 저는 실수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때 처음에 편집할 줄도 몰랐고 그대로 올렸거든요. 생으로. 원래 그게 진짜예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전문 나오는 거 보면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그 말을 다 편집해가지고 바로 끝나자 착착착착 튀어나오고. 현대인들이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재밌고 생기치지 않으면 금방 빠져나가니까. 그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를 착착착착착착 그냥 이제 틈을 안 주는 거지. 틈을 안 줘요. 타이트하게. 근데 저도 이렇게 한 8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집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너무 좀 이렇게 침묵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걸 지우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거 그대로 생짜로 나왔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마음에 그냥 아니,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좋아요. 진솔하게. 저는 그 진솔하게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자기만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스승인 거잖아.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이 나라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내 나라니까. 내가 고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좋지 못한 것을 보고서 유튜브로 올려서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힘이, 근데 유튜브는 좀 힘이 생겨야 돼요. 왜? 구독자가 힘이잖아, 곧. 구독자가 있어서 큰 강물이고, 작은 구독자 100명씩, 50명씩 가지는 작은 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구독자를 가진 사람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본능적으로 구독자가 없는 사람은 구독자 만원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강물 흘러가듯이. 그래도 우리는 이제 진솔하겠으니, 그쵸? 그래,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요. 그렇죠, 흘러가서 거기다가 혹시 댓글에도 달고, 그래서 그쪽에서 와주신,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막구독도 하게 되고요, 서로. 근데 제일 힘들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난 진짜 100명까지 가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 명에서 열 명까지도 내가 한 달, 두 달 동안에도 안 들어왔으니까. 왜냐면 나는 특이하잖아요. 승려고. 뭐 끌만한 뭐 힘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 하나, 많아. 어쩌다가 한 명 들어오면 참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0명이 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뭐가 좀 유튜브로서 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님이 그렇게 자연식 먹방을 해주신 게 진짜 감사하지.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 먹방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막 확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그게 막 충격인 거지. 왜냐하면 많이 먹으니까 내 몸이 얼마나 그걸 소화시키려면 힘들겠어요. 돈을 많이 모으면 뭐 하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그래서 내가 아, 스님 이거야말로 진정한 먹방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이런 분이 있어야지 이게 먹거리게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보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의 맛을 찾아가는 게. 그 스님은 왜 그래 그런 먹방을 하여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전화가 항의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내가 딱 그 말했어요. 나는 내 땅에서 나는 거,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걷어서, 먹는 것이지. 단 한 번도 내가 사서 산 것을 편하게 먹방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깨끗한 순수한 먹거리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저기, 공양, 그, 쌍계사에서 공양하고 와서 오늘 또 금방 배운 게 뭐였지? 오계. 개공다소 양기 내처 총기 덕행 정결은 음식을 대한 방심리가 탐등이종 정사양냐 위료형고 내가 이 밥을 먹는 것은 단지 내가 배불려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거 내 덕을 쌓고 그리고 이 몸에 너무 마르는 것을 그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참 공덕을 받습니다. 이 공덕을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처음에 공약물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먼저 치닫되는 거예요. 내 덕행으로서는 받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당신들이 주신 공약물을 내가 받아서 이 공약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저도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유튜브를 한 거예요. 내 덕행으로 부끄럽지만 저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 터지도록 일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박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 먹습니다. 이런 밥상도 있습니다. 그게 그 스님이 오늘 우리 기리밭에 갔다 왔잖아요. 그 넓은 밭에 그 손으로 씨를 뿌리고 그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도심 속에서 있지만 그 농사 짓금 갈망을 스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 넓은 밭을 손으로 오늘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예쁘게 잘 자란 거야. 근데 거기 풀을 또 다 손으로 이렇게 뽑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게 진짜 안전한 먹거리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연결해 주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이 우리가 야성과 지성이 두 성이 움직이잖아요.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하고 하나는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저한테 마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나태해지고 좀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나는 깨끗한 먹거리를 위하고 또 그 먹거리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나도 깨끗한 먹거리를 또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뽀글뽀글뽀글 일어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진짜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 내가 힘들게 갖고 해갖고 한 나무를 스님 요즘은 약 쳐가지고 다 싱싱하게 길러오지 스님 누가 그거 먹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내가 겪다가 누군가한테는 내가 이걸 꼭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잘할 수 있는 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유튜브가 유튜브로 그거 스님이 이렇게 길이를 뿌려서 싹을 나서 이제 6월 정도 되면 수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 저 유튜브 스님이 키운 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예약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희들은 지금 주문 걱정.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유튜브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 이게 그 연예인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연예인들이 일로 다 넘어오잖아요. 예, 그럼요. 예, 지금은 정말 그 영상 시대니까. 영상 저도 그래서 저도 구독자 중 들어오시면 항상 내가 그분 구독을 하시는 분을 들어가 봐요. 그럼 그 요즘은 거의 구독 유튜브를 열어 개방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가서 구독을 하고 오게 돼요. 좋은 그거라면은 예, 채널이라면 그냥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유튜브 계정은 내가 위험했을 때 그 실시간 스트리밍 있잖아요. 내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살다 보면 귀신이 고칼로릴 수 있잖아. 그걸 나를 찍는 거지. 그러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 아주 좋은 이 사회를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그걸 거기다 말하면 그걸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는 다 기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 뭐 부조리나 뭐 이런 좋은 일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남기면 그게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훌륭한 그런 유튜브는 그래서 저는 진짜 유튜브를 다 너도 나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뭐 자신이 없다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나오기 싫으면 예쁜 그림을 놓고 그냥 그 앞에서 내 목소리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가면을 쓰고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가면도 쓰시고 요즘 먹방 하시는 분은 얼굴 가리고 소리만 내는 사람들은 막 소리, 소리를 좋아하는 그런 쾌락적인 그런 게 있더만은요. 아 그게 이제 그 자극 말초 신경을 자극 근데 조금 이제 좀 위험한 면도 있는 거지 그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19금 그런 그 약간 그런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 그 띠에라는 친구가 그 어린 친구가 그걸 올려놔가지고 동영상 5개인가 몇 개 올려가지고 금방 구독자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른들이 또 시기해가지고 이게 이런 건데 어린아이가 이런 걸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약간 근데 경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구독을 하는 거는. 각자 다 그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보내면 스님 즐겁잖아요. 그쵸? 스님 이 산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 안 하시죠? 왜냐면 스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님을 늘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거는 그분의 제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가끔 댓글에 이런 분 계세요. 아 스님이 이제 일상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거 안 올라오면 아 스님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아, 먹방은 올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꼭 한 번씩 그거를 한 번씩 먹방은 좀 올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적 있으셨어요. 자연식을 하는 거를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자꾸 그것도 저희가 보고 저도 막 달고 기름지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게 힘들거든요. 그 맛을 느끼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 자꾸 저는, 먹고 보고 해야지. 예, 저는 단 거가 그렇게 싫어요. 단 게 싫고. 그 음식에서 그 다섯 그런 그 간간한 그 맛이 다 느껴진다면서요. 네. 우리는 저는 그걸 몰라요. 그걸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입맛이 예민한데 이렇게 음식을 단순 순수하게 먹으면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조미료라든지 그런 게 이런 게 감각이 좀
보니까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드시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집에 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손님 모카 토금소 오행이 지금 모여서 오늘 식사하고 쌍계사 가서 식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잠자기 전인데 지금 제가 늦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다가 지금 눈이 깜빡깜빡합니다. 어쨌든 손님 주무셔야지요. 자야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게 잘 계십시오.